다들 말이 없어졌어. 아, 다들 긴장할걸요? Oh my god. 너무 긴장돼, 정보 공개. 준비가. 왜 그래? 하림이가 좀 걱정이 많아 보이네. 잠깐 저쪽으로 가도. 일로. 조심해. 아, 나 모르겠어. 지금 멘붕이야. 힘든데, 나도. 나는 그냥, 만약에 리키가 나 거절하면 나는 그거에 괜찮거든, 지금 필요한 거. 근데, 그 사람이 컨시퀀스 안 봤으면 좋겠어, 그거에 대해서. 리키 걱정을 먼저 하네. 너무 많이 고민했구나. 아니, 저렇게 서럽게 운다고? 그럼. 그럼. 아니, 왜냐면 꿈 같을 거 아니에요. 되게 깨져버릴까 봐. 손도 잡고 이제 거의 연인인 것처럼 같이 누워서 대화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혹시나 마음이 변해버릴까 봐. 자, 많이들 기다리셨죠? 오늘 드디어 돌싱들의 마지막 정보인 자녀 유무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나 진짜 너무 궁금했어. 그러니까. 비밀 도장 데이트에서 노선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녀 공개 얘기가 나오면 좀 다들 긴장을 할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지미하고 희진 좀 걱정 많이 할 것 같아요. 지미는 어디지? 뉴욕 살고 그리고 희진은 밴쿠버 사는데 거의 위치 때문에. 근데 딱 뭐 아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관리해요? 그거 제 생각. 여러 가지. 애가 미국은 아빠랑 엄마랑 애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있잖아요. 전 시즌들 보면 이 자녀 유무 공개 후에 마음의 변화가 있는 분도 계셨어요. 아, 떨려. 왜 이렇게 떨리지? 다녀왔습니다. Hola, ¿cómo estás? 아니, 토미랑 있으면 소라도 편안해 보이고 좋은데. 이거 우리 엄마가 많이 해주는 건데? 10인분 준비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Would this work or is this just fun? 어우, 서울아. 서울아가 요리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된 것 같아. So, and... 아! 우리 9시 반까지 해야 되는데? 뭘 왜? 9시 반에 시작이래 정보 공개. 9시 반에 시작이래 정보 공개. 오. 아, 드디어 자녀 유무. 다들 말이 없어졌어. 아, 다들 긴장할걸요? Oh my god. 너무 긴장돼, 정보 공개. 왜 그래? 하림이가 좀
걱정이 많아 보이네. 잠깐 저쪽으로 가도 일로 조심해. 아, 나 모르겠어. 지금 멘붕이야. 그래서 힘든데 나도. 나는 그냥 만약에 리키가 나 거절하면은 나는 그거에 괜찮거든. 창피한 거. 근데 like 그 사람이 컨시퀀스 안 봤으면 좋겠어. 그거에 대해서. 아. 리키 걱정을 먼저 하네. 너무 많이 고민했구나. 아니 저렇게 서럽게 운다고? 그럼. 그럼. 아니 왜냐면 꿈 같을 거 아니에요. 되게 리키가 깨져버릴까 봐. 손도 잡고 이제 거의 연인인 것처럼 같이 누워서 대화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혹시나 마음이 변해버릴까 봐. 서류에 대한 정보를 다 모르잖아. 근데 누구나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 그냥 겁나는 거지, 너가. 아니, 내가 나는 내가 마음이 바뀔까 봐. 마지막에. No, I'm not worried about people's emotions. I'm worried about you feeling embarrassed later for like being like expressive after like more like if you feel like you know like I don't mind but I don't want to like burden make you feel burdened later in case 약간 뉘앙스로 비쳤네요. 여기서 약간 알고 있었겠네. 무섭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리키 씨가 저한테 이 정도의 감정을 줬는데 그리고 다른 기회도 잃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상상했던 나랑 너무 다르고 그 다르다는 면이 받아들일 수 없는 면이면은 제가 그냥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빨리 밝히고 제가 계속 마음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마무리해야 되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거절당하면은 아, 이게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이별할 시간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슬픔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매일 걱정했던 거야. 오늘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진짜 막 다들 이렇게 좋은 사람들 한 자리에 모인 거 여기밖에 없잖아. 살면서 언니도 알지만 그래서 진짜 다들 괜찮을 거야. 고마워. 오방을 쉬었다가 화장 고치고 이사가지 고마워. 천천히 우리 늦게 시작할 거야. 이따 봐. 고마워. 갑시다. 얘들아.
밥 먹자. 하림. 왜 그래? 어머. 아이고, 다들 우정이 쌓였어. 나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마리아나. 물 갖다 줄까? 괜찮아? 괜찮아? 하파느라 수고했어. 우리 밥 다 했어. 일로 갈까? 밥 먹어야 되는 지금 그러면? 어. 항상 골치스가 없는 정도일 것 같아. 근데 나는 내 생각에 그 사람은 완전 괜찮을 것 같아. 아이고, 이거 내 막 안 좋은 시선 받을까 봐. 이거 왜끼? I just don't want to have. 네. I'm gonna get her. She's upstairs. 오, 리키 온다. 하림? 내가 나도 괜찮아. 나도 그냥 몰라. 그냥 미안하게 느껴져. 어어. 어, 아, 뭐, 뭘. 듣는 거야? 아이고, 어떡해. 지금 리키 마음은 또 어떨까? 아, 커플가 생기시네. 그래도 리키가 할 수 있는 이제 표현인 거예요. 그치. 아니, 밥 먹자. Is there something else? Did I do something? 많이 먹어. 먹어야 돼. 배고플 거야. 아니, 나 못 먹어 지금. 나 안 먹을래. 진짜. 아. I didn't know you were up here crying. 먹으라니까. 아니야, 안 먹어. 이 비둘기 안 나갈 닭비가 하나 알았어, 먹을게. 아, I know you're feeling this nervous. I wish we could have talked about it on the car ride home or something. 갑자기 울고 있었어. 나 이제 안 먹을래. 먹어. 아니야, 먹어. 더 먹어. 난 천천히 먹을 테니까 얹힐까 봐 먹고 있어. 알았어. 베이징 as kids. 아마 마지막 공개를 할 건데. Yeah, I think, yeah.